김태희 선배님의 서른 주음회를 드립니다. 김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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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곡이 너무 근사해서 가능하면 원곡을 망가뜨리지 않고 살리는 그런 걸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. 네. 네. 들어보죠. 저희는 좀 마음을 비웠어요. 제가 가슴이 이끄는 대로 부르겠습니다. 또 하루 멀어져 간다.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찾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듣고요. 네. 갑자기 그냥 이불 속에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. 며칠 동안 슬픔에 빠져 있어가지고. 저 진짜 울 뻔했어요. 왜냐면 그 20대 초반부터 개그맨을 해서 네? 지금 20대 후반까지 있잖아요. 그게 파노라마처럼 쫙 돌아갔어요. 그리고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그. 그래서 맨 느낌이... 뒤에 원래 머물러 있던 사랑인 줄 알았는데 네. 그거를 맨 뒤에 거를 청춘으로 바꿨어요. 오. 사랑보다는 가는 청춘이 더 아쉬운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우셨어요? 눈물 흘리셨어요? 네, 울었어요. 예, 아, 너무 울컥 아버지만큼 또 많은 분들을 울릴 것 같은 2차 경연에서도 1위 했던 기억을 좀 잊고 다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, 지금. 인순이 선배님을 보니까 또 되게 네, 그렇죠. 보면서 인순이 선배님이 부르는 서른 노래 들으니까 혹 서른 즈음에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. 맞아요. 지난번엔 아쉬움의 마음이죠. 틀림없이 인순이 선배님께서 또 1등 자리를 안 놓으실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항상 누구 걱정보다 제 걱정이 지금 뭐 7위 했는데 남이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. 자, 이번에는